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미 페이지, 에디 반 앨런, 에릭 존슨 등 수많은 뮤지션들이 사운드에는 EP3 에코플렉스라는 전설적인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코의 특별한 점은 바로 약간의 부스팅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전설적인 뮤지션들은 프리앰프로 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그 프리앰프의 사운드를 작은 페달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EP 부스터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EP 부스터 출시 15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엑조틱의 EP 부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15주년밖에 안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그 이펙터 시장의 뿌띠끄를 알렸던 그 시즌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풀톤 네? 나오고 뭐 쪼팅 나오고 네? 그게 거슬러 올라가봐도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참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뭐 20대 후반 그러네요. 뭐 아, 계산해보니까 그러네요. 뭐 20대 중반대 이제 네, 네. 그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펙터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그쵸. 그 기타리스트들의 페달들만 봐도 뭐 MXR, 뭐 보스, 뭐 마이바네즈 이런 페달들이 거의 대다수였다가 이제 한 번씩 뭐 킬리 좀 보이고 그죠? 뭐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국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수많은 연주자들의 페달 보드를 봐도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보스의 멀티 이제 형 이펙터 스톰프 박스 같은 게 이제 뭐 공간계가 됐든 그런 것들은 좀 올라가 있었던 것 같고 딱 그 정도였죠. 그때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게 이제 또 이제 국내 네? 이제 페달로 유명해 이제 유명하죠. 너무나 뭐 자랑스러운 페달이기도 물론 네? 페달이 또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페달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게 네네. 된 시즌이 있는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2010년도에서 11년 요 네. 사이 좀 들어오고 12년도부터 되게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막 기타리스트들의 페달 보드가 굉장히 좀 많은 이변이 일어났던 시즌이 그때였는데 이 EP 부스터 하면은 제가 거의 한 6, 7년 동안 고정 프리로 네. 두고 사용했던 페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저희가 팩트하면서 늘 말했던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이 씬이 커진 게 정말 한국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체감하는 게 EP 부스터가 15주년밖에 안 됐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업체명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 락건이 형 그 스톰프몰? 아 스톰프몰. 네, 스톰프몰에서 약간 선두주자 같은 역할을 맞아요. 했었어요. 거기 뭐 프로비던스 혼다 맞아요. 사운드웍스라든지 맞아요. 제가 혼다 사운드웍스의 이 드라이브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뮬에 생전 처음 보는 이펙터가 올라오고 지금은 배드캣 뭐, 앰프도 있었고 네, 뭐 이펙터를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고 해외에서 출시가 되면 거의 한국에도 나옵니다. 맞아요. 나오는데 이 저희 때 한참 때는 뮬에 정말 특이한 이펙터가 올라왔다고 한들 써본 사람이 없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도전이었어요. 일단 사서 써보고 아니면 다시 팔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에도 이미 부티크 이펙터 시장에서 이 엑조틱이 가지고 있는 이 위상과 이 자리는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그리고 그 엑조틱이라는 브랜드가 그때 반짝하고 이렇게 쭉 떨어진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해외에서 탑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는 그만큼 사운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만 다르고요. 실제로 이제 사운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뭐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니잖아요. 때문에 몇 가지 사운드를 좀 들려드려보고 전반적으로 EP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EP 부스터를 오래 써봤기 때문에 네? 제가 또 EP 부스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치를 시킬까요? EP 부스터는 아마 이 정도면 돼도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죠? 엄청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 뒤에 딥 스위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톤을 좀 패타게 세팅했는데 지금은 지금 보세요. 네? 요걸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 네? EP 부스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하프톤에서 이제 그걸 많이 느꼈었는데 네? 지금 켰을 때 사운드죠.
꺼볼까요?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요. 단순히 볼륨 켜진 게 아닌 게 좀 느껴지죠. 다시 켜볼게요. 이게 힘이 이러니 제가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와, 오랜만에 다시 들어도 좋네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EP 부스터를 켜기 전이 그냥 이제 불기 전 풍선이라면 이 EP 부스터를 밟는 순간 풍선을 팽팽하게 부풀어 올린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의 사운드거든요. EP 부스터 다시 꺼볼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리뷰 때 늘 메인 페달로 쓰고 있는 시계자 한번 밟아볼게요. 뭐 이렇게 들으면 충분히 훌륭하죠. 엣지가 다시 꺼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끗 차로 소리의 댐핑과 그 EP 부스터가 뭐가 좋냐면요. 뭐 녹음 때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녹음 때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존재감 있게 걸지 않아도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뭐 플러그인으로 땡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페달보드를 활용하는 게 녹음 때 정말 각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지금처럼 멀티 이펙터, 그러니까 녹음용 장비, 코드 콜텍스라든가 뭐 지금 뭐 캠퍼 이런 것처럼 이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냐면요, 그 프랙탈 이제 옛날에 이제 그게 제가 제게 버전이 몇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이펙터에다가 실제적으로 좀 더 힘 있고 디지털적인 냄새를 좀 많이 없애려고 이렇게 아날로그 페달 보드를 아이가 들고 와서 진짜로 공연 세팅하듯이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많이 썼어요. 아니면 뭐 공간계를 리턴으로 따로 준다거나 해서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때는 그런 식의 세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멀티를 하나 들고 가고 내 페달보드 들고 가서 나만의 고유의 톤, 내가 좋아하는 드라이 시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실 그 정도는 필요 없죠. 그러면 EP 부스터는 그럼 어디에서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EP 부스터가 정말 라이브에서 엄청난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방금처럼 이 톤이 정말 미세한 차지만 그게 라이브 때 다른 악기들과 이제 섞였을 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죠. 그러니까 기타가 볼륨이 너무 커서 이제 음악의 밸런스를 깨면 안 되는데 얘는 적당한 이제 모니터 밸런스를 잡아주면 그 소리가 그냥 여기서 탕탕탕탕 들리는 거예요. 기타의 톤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샬 게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샬 게인 일단 부스를 끌게요. 네. 마샬 게인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존재감이 달라진다. 물론 더 이렇게 하고 쓰고 싶으시겠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오, 너무 올라갔어요. 네. 지금 아마 녹음 파형이 거의 피크 같을 네. 정도 갈 거예요. 그래서 앰프로 연결해서 이제 공연해야 할 때 이 정도가 제일 그냥 적당합니다. 뭐 지금 보면 다 내려도 이미 그죠? 다르죠. 이 정도의 착색감이 있죠. 착색감과 볼륨 차이가 이미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씩 올려보면 이미 거의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녹음 파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EP 부스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운드에 키가 하나 지어지는 느낌이랄까? 그 저희가 이제 뭐 정말 많은 프리 리뷰를 많이 했죠. 네. 뭐 저희가 뭐 벤슨 프리도 있고 뭐 잭슨 오디오도 잭슨 있고. 오디오의 앰프. 네. 앰프 모드 같은 경우는 정말 다 극찬을 하고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들으면서 다시 느끼는 건데 내가 괜히 좋아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괜히 이 페달을 굉장히 오래 사용했던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EP 부스트를 방출하게 된 계기가 거의 이제 버즈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는 EP 부스트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딴 건 다 팔아도 이게 저의 약간 핵심 코어 같은 거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늘 켜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일 앞단에 네. 늘 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했었는데 이 버즈비에서 이제 잭슨 오디오를 만나면 더 많은 좀 다양성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방법. 왜냐하면 얘는 대응은 약간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대응이 어렵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요 정도의 그 부스터를 감을 줬을 네. 때 나의 기타 톤의 질감이 제일 좋다고 좋은데. 판단하는데 때때로 공연장에 갔을 때 앰프 볼륨이랑 이게 매칭을 했을 때 기타 볼륨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 세팅이 무너져서 약간 좀 그럴 때가 아쉬울 때가 있었지만 여튼 EP 부스터는 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조작하기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도 되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오랫동안 다뤄보셨던 만큼 자신이 느꼈던 EP 부스트에 대한 장점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은총 씨 먼저 액조틱의 EP 부스터 1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의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부스터의 시작이자 지금도 가장 완벽한 부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는데도 네. 저는 조틱 이펙터나 뭐 기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조틱 기타 여러분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틱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철학이 강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단호하면서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빈틈이 없어요. 이 회사들의 그 지금까지 제품 퀄리티 컨트롤이라든가 이 회사에서 나온 그런 사운드들이 늘 언제나 일맥상통하고 만듦새 좋고 내구성 좋고 사운드 굉장히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당시 때 제가 약간 설명을 해보자면 그 갑자기 FHD에서 네? 그 4K를 화면을 처음 본 듯한 느낌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도 현업에 나오는 페달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거는 역시나 좋은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첫사랑. 물론 지금 은총 씨가 이 결혼한 재수 씨가 첫사랑이겠지만 마치 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고 지금의 은총 씨를 만들어낸 뭔가 이 첫사랑 혹은 첫 경험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을 가득 담아서 오늘 리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맞습니다. 네, 사실 너무 정확한 편이었어요. 리뷰 저기 한주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은총씨를 포함한 정말 다양한 멋진 연주자들한테 큰 영향을 줬으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EP 부스터 15주년이 됐습니다. 요 파란색과 보라색이 두 개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 구입하시면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